앨범 타이틀이 Soul이에요, Soul. 네, Soul. S-O-L, Soul. 네, Soul. 네.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, 진혁 씨. 이게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태양을 의미하는 건데 스페인어로 소울이라는 그 의미가 있더라고요. 그리스 로마 신화의 또 다른 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앨범 그 이미지 자체가 두 명으로 갈라져요. 퓨어한 진혁이랑 골드한 진혁인데 퓨어한 진혁이는 살짝 제가 태양을 동경하는 그런 순수한 이미지의 진혁이라면 골드는 뭔가 이미 태양신이 되고 태양신의 부름을 받은 태양신 같은 진혁이의 모습인데 이 두 가지가 소울의 의미랑 같아요. 비슷한데 그런 의미이자 태양처럼 언제나 밝고 희망찬 에너지 이미지를 보여드리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정말 그 진혁 씨 안에는 정말 다양한 모습의 진혁 씨가 있잖아요. 네네. 예, 소년미도 있고 성숙미도 있고 예, 이진혁, 삼진혁, 사진혁 예,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예, 네. 매력들 이 앨범에 아마 고스란히 담아서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앨범 전반적으로 하나의 흐름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이야기인가요? 하나의 흐름. 살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퓨어한 버전은 뭔가 가수라는 무대에 대한 희망 그리고 꿈을 가지고 살아왔던 연습생의 진혁이 순수한 진혁의 모습을 담고 있다면 골드는 아까도 말했듯이 태양신 이 무대에 서서 모든 분들에게 제 끼와 에너지를 보여드리는 그 열정을 확실하게 보여드리는 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. 아 그렇습니다. 이 뮤직비디오 속에서 혹시 거울 속에서 그 퓨어와 골드의 진혁이가 마주보고 있는 장면이 있나 봐요. 네네 맞아요. 예? 그 장면이 이게 겨울이라는 게 매개체가 되어서 퓨어한 진혁이와 골드한 진혁이를 서로 이어주는 매개체가 되어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서로만의 그런 매력들을 보여주는 그런 매개체가 거울입니다. 그래서 뮤비를 보시면 더 알 수 있습니다. 6시 꼭 기대해 주세요. 이해가 잘 더 되실 것 같습니다. 이번 앨범 소울 그냥 이꼬르 이진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